안녕하세요. 저는 떨어진 체온을 회복하면서 암을 이겨냈고 신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권인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을 완치하고 열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13kg을 감량한 최순옥입니다. 와, 열나는 인생. 진짜 몸에 열이 좀 많으세요, 최순옥님? 네네. 제가 지금 민소매. 아~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좀 제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좀 죄송스러운데. 한번 살짝만 이렇게. 그렇게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머. 이게 민소매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제가 네. 아침에 매일 반팔을 입고 사실은 조깅을 해요. 어머, 예. 그 정도로 지금은 네. 제가 암을 극복하고 체온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야, 이나 씨의 반팔 조깅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젊은 어떤 분들보다도 더 혈기가 왕성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권인순 씨도 마찬가지신가요? 네, 저도 지금 집에 가면 네. 사실 여름 옷이랑 얇은 긴팔만 입어요. 한겨울 옷도 코트 한 벌밖에 없고. 저도 지금도 운동할 때 네. 반바지 반팔 입고 운동하거든요. 세상에. 이 두 분 다 철인이신데요?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암 투병을 하셨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마흔에 이제 늦둥이를 출산하면서 네. 추위를 너무 잘 타고 온몸이 아팠어요. 저는 노산에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암인데 암 말기 중에 말기였고요. 말기 중에 말기요? 네, 임파선까지 전이 됐었어요. 어머.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요. 다들 갑상선 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심하게 온 건가 생각을 해보다가 네네. 암 환자들이 많이 다니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네. 체온이 낮으면 염증이 생기고 또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최순옥 씨는 그러면 어떠셨어요? 저는 갱년기가 지나고 나니까 제 온몸에 체온이 좀 떨어지면서 식욕도 좀 떨어지고 예. 몸도 좀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누가 막 때리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여름에 네. 감기가 너무 잘 걸리고 네. 목이 또 자주 붓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더니 네. 결국 갑상선암이라고 진단을 제가 받았지요. 두 분 다 똑같은 갑상선암이었네요. 와,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진 걸 느낀 후에 그 다음에 공통점은 또 그 이후에 암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체온 관리를 하신 건가요? 최순옥님? 그렇죠. 그게 결국은 면역력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체온을 높이려고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생강즙을 네. 불에 타서 네. 꾸준히 마시는 거였어요. 생강즙이요? 네. 오, 근데 생강차가 아니고 생강즙이면 마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생강이 쓰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생강을 갈아서 타 먹으면 아무래도 좀 먹기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럼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생강을 껍질째 착즙해내서 네. 레몬하고 좀 섞인 즙을 물에 수시로 타 마시고 했었지요.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 전혀 매운맛도 없고 마시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진저레몬티네. 카페에서 이거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달잖아요. 설탕을 넣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단맛이 없는 물처럼 수시로 마실 수 있게 해서 저는 예, 꾸준히 마셨죠. 오, 아까 생강이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들 말씀하셨잖아요. 대체 이걸 어떻게 꾸준히 당분 안 섞고 먹지 했는데 생강즙으로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순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럼 건강해지셨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네네. 신체 전반의 체온이 적정선에서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와, 암을 겪으셨는데 이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권인순님은요? 네, 저도 아까 아침에 조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깅 매일 하신다. 조깅하고 나면 목이 마르고 네. 또 물을 마시는데 이때 생강즙 넣어서 마시거든요. 매운맛도 없고 먹기도 편해서 시원하게 마시고
또 추울 때 따뜻하게 마시고 하면서 하루에 두세 잔 정도는 항상 마셔요. 오, 이게 만약에 당분이 없다고 하면 수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몸이 좋으니까. 체온이 오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증이 제거되니까 두 분 혈액 수치도 좋으시겠죠? 혈액 수치에서도 중성지방 그리고 염증 수치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와, 생강차를 수시로 마신 게 도움이 좀 됐겠네요. 생강에는 식이섬유,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다수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진저롤과 쇼가오리라는 성분들이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오리요? 어떤 효능이 있는 거죠? 네, 먼저 진저롤의 경우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고요. 항염, 그리고 항암, 항균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구역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성분인 쇼가올 또한 항산화와 항염에 도움이 되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소화를 도와서 구토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에 도움을 준 데는 체온을 올리는 것 말고도 바로 이런 성분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야,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생강이 수천 년 전부터 약용으로 쓰인 이유가 다 있었군요. 네, 이렇게 항염작용이 다방면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식품별 항염지수를 확인해봤을 때도 생강은 항염작용이 높다고 알려진 마늘이나 양파보다 더 높은 항염지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강즙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루푸스, 건선, 암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진짜 그런 염증 관리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신기하다 느낀 게 뭐냐면 네네. 손가락 마디마디 여기저기가 막 쑤시고 네. 또 무릎이며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생강즙을 섭취하면서 몸에 열이 나니까 아픈 데가 신기하게 없어지더라고요. 아까 그 염증이 통증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염증이 좀 줄어들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반응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체온이 오르고 면역력이 오르면서 염증이 관리되면 자연히 통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6주간 생강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무릎 통증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편두통 환자에게 생강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편두통 치료제를 섭취한 그룹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야, 생강즙의 기능이 새삼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을 많이 쓰니까 생강을 생강차로 해서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이게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저는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입니까? 네, 실제로 연구에서도 쥐에게 생강 오일을 섭취시킨 결과 천식과 기침을 유발하는 기관지 수축 증상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생강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천식으로 인한 염증 세포 수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체온도 오르고 염증 제거에도 도움을 받게 되면 두 분이 느꼈던 것처럼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이 목각 인형은 우리 신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목각 인형 주위에 붙어 있는 스티로폼 공을 염증 덩어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색 차가운 물이군요. 네. 아. 체온이 낮아져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전혀 완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신체에서의 이 염증은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체온이 높은 물이에요. 네. 오, 불불 끓고 막 사라지는데요? 자, 이렇게 체온이 낮았던 반대쪽과 다르게 적정 체온이 잘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가득했던 염증들이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두 분의 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분은 생강즙을 아무거나 섭취하시나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일단 설탕 같은 당분이 안 들어가고
생강을 껍질째 착즙한 걸로 먹고 있어요. 당분이 들어가면 염증이 더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껍질을 까지 않고 그대로 껍질까지 착즙한 걸 드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요리할 때는 껍질을 못 먹고 다 제거하게 되는데 생강의 껍질을 그냥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게 궁금해지네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식품들이 이 껍질의 영양분이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생강의 껍질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항염과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껍질째 드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게 있는데요. 생강즙에 레몬즙이 같이 든 걸로 먹고 있거든요. 레몬하고 생강이 같이 만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생강은 레몬과의 궁합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생강즙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진통 완화에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생강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와 또 레몬의 체내 산성 독소를 없애는 역할이 만나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고요. 이 레몬 자체도 항염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식품이기 때문에 염증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보신 겁니다. 네, 생강즙을 레몬즙과 함께 딱 섭취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